이번에 준비된 게임은 뭐죠, 원준씨? 아주 접할 수 있는 게임이죠. 아니라니까! 아닌데요, 365가 아니라니까! 네, 저희가 이번에 해볼 게임은 손바닥으로 손뼉치기 게임을 해볼 겁니다. 한 명은 가위바위보 제가 이긴 사람은 부정생. 맞아요. 우승자는 쉬고 진 사람들 6명이잖아요? 3명은 저력 준비, 3명은 뒷정리 이렇게 갈게요. 3명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예선 탈락자, 1차전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설거지, 뒷정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이기면 굉장히 유리하겠네. 그쵸? 잠깐만, 요새 삼두를 키웠더니 잘 안 보이네? 자, 자 가볼게요. 이기면 부전승 가위다. 호이야! 가위다, 위. 호이야! 손뼉치기 대회 1차 조별전 오! 예! 준! 오! 상대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백결, 본명, 백선우! 잠시만요. 죄송한데 여기 피부 끼고 한 게 없잖아. 아니 왜 다 제가 알고 계세요? 벌써 긴장이야. 자, 그러면 닥칠 달고 있는 오예준 군과 튜브를 끼고 있는 백천우 군의 명승부 기대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두껍다고 근데? 네 맞아요. 아니 뽀뽀하겠어 지금 너무. 가세요! 오케이 됐어! 에이 그냥 히 너무 아니 순간이 느껴진다니까 지금. 아 혹시 이벤트가 나? 아니 잠깐만 내 말을 들어봐. 이게 뭐냐면 시작! 아니 기다려보라고. 알았어. 아니 손뼈에 맞는 게 아니라 잠깐만 맞추지 마세요. 어? 손뼈 맞추지 마세요. 아니 중계해주세요! 중계해주세요! 이렇게 백선우 군의 승리입니다! 네. 승리! 자, 세리머니 센터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좀 아니다. 자, 알잖아. 승리의 세계가 이거야. 자, 다음 개인의 호부를 한 번씩 말씀해주세요. 호부! 아, 이거 지역대전이거든요. 지금 경상도 대구 대 경상. 아, 신장 차이가 굉장히 큰데 제가 가볍게 이길 거라고 봅니다. 제가 즐기 형도 각오 한번 생각드리겠습니다. 그냥 즐긴데요. 제가 즐길게요. 자, 그러면 자, 발 하나 간격으로 보여주시고 피콜로 대 베지터다. 자, 왜 이렇게 짧아? 준비! 시작! 멈추지 않는데! 귀여워. 아, 정말? 아니, 멈추지 않네. 경고. 한 번 더 하면. 한 번 더 하면. 시작! 어? 어쩔 수 자, 미니보는 결승. 자, 나노형대 원준이. 자,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부전승 친구와 붙는 거고요. 네, 대원구 출신 전국 부회장 이원준. 네, 그 다음 댄스학원 출신 현효은. 자, 보여주시고요. 네, 각자 자신 있는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고르시겠지만 사실 이제 마스트. 와우. 보여주세요. 자, 돌겨내는 거 보여줘. 오케이. 우와. 우와. 에이. 오케이, 라면이요. 저는 되게 자신 있어요. 등 튕겨내는 거 한번 보여줘. 오케이. 등 튕기는 튕겨. 에이, 튕겨. 우와. 오. 하는 거야? 자, 아니 입술 꽉 끼물었어. 자, 준비하시고 시작. 자, 5초 이상 앞니 만듭니다. 우리 다리 좀 더 모아주시고. 야, 둘은 잠수하자. 자, 잠깐. 타임. 마스트. 준비하는 거 보여줘. 내가 오케이. 그래, 좀 더 모아. 이원준 군. 네, 볼게요. 네, 자, 멜로입니다. 준비. 시작할까요? 아, 재밌게, 재밌게. 아, 형, 나도. 아니, 아니야, 알았어. 오, 나이스! 뭐야? 야, 이거 아니, 생겼어! 세리머니 하시죠. 아, 세리머니 할게. 에이! 야, 네가 이겼는데 입술 안 해. 아니, 정해줘. 자, 재미하시고. 재밌다. 자. 야, 얼굴. 아잇! 야, 잠시만요. 아니, 잠시만요. 얼굴 공격이 없어요. 와. 그렇지! 야,
그게 아니라. 야, 이게. 야, 와, 많이 걸린다. 와, 많이 걸린다. 야, 와, 비용이다. 아니, 야, 야, 야. 반대기다, 반대기다. 아니, 아니, 아니. 저도 공격이를. 저기, 아니. 오케이. 졌으니까 세리머니 갈게요. 오케이. 나는 엘린들의 심장을 넣게 하는 명타수. 와, 미파이 보인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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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밥 안 먹어도 되겠다. 야, 미역 건져라. 미역 건져라. 아, 형이, 아, 형이 형 벗어. 야, 야, 가발인 줄 알았어. 야, 야, 가발 벗어. 가발 벗으라고. 벗어라. 많이 벌린다. 방송 가능한 거야? 오케이, 데타 왔다 올 때. 자, 다음 경기 가볼게요. 두 다리 모아주시고요. 네. 제가 선글라스를 쓴 이유는 이 눈의 심리가 담겨있거든요. 오! 그래서 선글라스를. 오! 준비해주세요. 갈게요. 준비! 친구야? 네. 아브라카타브라. 자, 그래서 결과는 이원준 군의 승리로. 안 아파? 안 아파? 결승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네. 아, 네. 아니, 이것도 헬스 매치인데 자신 있는 부위 좀 설명해 주세요. 아, 저는 뭐 팔. 자, 원준이, 원준이, 원준이 다시 바스트 말고 다른데. 아, 이게 있는데. 네, 봐봐, 봐봐. 돌려봐. 네, 보여드릴게요. 아, 근데. 오, 야, 다 저렇게 길었습니다. 저렇게 길었다, 여러분. 자, 마지막. 휴식을 취할 단 한 명의 우승자! 우승자! 짜두! 으잇! 어? 아니, 왜 하시냐? 아니, 왜 하시냐? 다가가! 자, 축하드립니다! 오,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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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빵빵! 시청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말벌이 출연한 상태로 갑작스럽게 말벌 아저씨는 없나요? 아, 저기 말벌들이? 앉아봐, 앉아봐. 아, 오, 아, 자, 제1회 델라스 성격치기 대회 우승자는 누구죠, 루미 씨? 아, 원준입니다. 우승자 특권 엔딩 요정. 고기 먹으러 가야겠다. 엘라 모르겠다. 저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맞는가? 아, 고기 먹어, 고기 먹어. 고기 먹어보자고. 고기 먹어. 배고파. 오늘 한 번만 더. 어, 재기 와, 와, 와. 경기라서. 오늘은 보겠습니다. My love is not cool enough. 네, 번외 경기가 하나 진행된다고 합니다. 바로 결승전 원준 대 패배버린 결선지인데요. 와, 바로 원준아. 바로 기선제야. 원준아, 이긴 사람 한번 해주는 건데 뭐 벌어야지. 스피닝 받아내야지. 그러면은 아이 갑자기 아이 겁쟁이네. 아, 잠자리가지고 왜 그래. 아야야야야.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시죠. 아, 그럼 바로 번외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내렸어.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진짜 우리 엘라스 최초 술 방송 갑니다. 진짜 약간 카메라 없다 생각하고 네, 제대로 먹읍시다. 편하게. 자, 그럼 지금부터 카메라 없는 걸로. 누가 술을 마셔? 처음부터? 네, 이미 술 못 마시는 사람들끼리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아, 살짝 네, 그렇게 맞아요. 나눠서 앉긴 했는데 맞아요. 제일 많이 마실 세 명이 중간에 몰려있고 못 마시는 애들이 저처럼 까불죠. 자, 그러면 맛있게 한번 먹어보자.
굳이 권하지 않아요. 술을 권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건배사 우리 러너. 자, 재량껏 제가 세 글자 말할 테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와이파이로. 자, 언제나 엘라 모르겠다. 나 물맛 좋다. 한번 먹어볼게. 김치를 저 밑에 깔고. 김치 기름 떨어지는 데다 하면. 형아, 네 소맥 이어서 말아봐라. 저희가 소맥을 말았거든요. 한번 먹어봐. 냉짠. 거의? 육딘도브를 잘 탔어. 어, 만난다, 만난다. 와, 고기는 뭐야? 좀 마셔봐. 아, 난 소주만 마실래. 예진이 소주파야? 우리가 그때 언제 작년 초에 이제 한번 그 포장마차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그 이름으로 가지가 안 보였다고요. 아, 잘 들었습니다. 이름으로 된 그 그것도 있었잖아, 잔이. 뭐야? 뭐라고요? 네. 사과하시네, 여승님도 사주나요? 1년 몇 개월이 지나도 지금 저희가 이제 다 야, 다시 말해, 다시 말해. 작년에 생각나는 게 작년 초에 우리 이름으로 된 와, 벌써 지했어요! 에이! 아니, 약간 그냥 내 가게에 놀러 온 손님들 같은데? 아, 사장님! 그런 컨셉 괜찮은데? 여기 사장님이 맛있고 고기가 야무지네. 괜찮아? 와, 이거거든, 이거! 야, 야, 야. 여기 쌈장 넣어서 먹어야 되거든. 아, 진짜? 잘 먹겠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리더 라면, 에이. 아니, 저희가 미성년자 때 만났잖아요. 나랑 루미니 형이랑 혁이랑 원준이는 미성년자 때 들어왔는데 다 커가지고 이제 같이 술도 마시는 방송을 하니까 약간 새롭네요. 좋아? 그냥 그래요. 형이 고기 구워주면 좋다고 해야지. 일단 고기 한 점 먹어. 그 얘기 좀 해줘. 그때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우리 이름으로 된 소주잔 만들었을 때 기억나려나. 근데 그때 저희가 카메라 앞에서 뭐? 카메라 앞에서 보리차로 술을 대신하긴 했는데 그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진짜 그때 내가 다음에 진짜 술로 마시고 싶다 그런 말 했었는데. 오케이! 진짜. 아니, 본인들 혹시 주사 있으세요? 주사? 자요. 형 뭐예요? 자고 집으로 피요. 어? 아, 나 집가는 사람도 있죠? 나 집가는 사람도. 나는 앵겨. 나 맞아. 와. 맞아. 진짜 한번 숙소에서. 얘기? 취한 척하고 나한테 앵기는 줄 알았거든? 힘도 못 쓰게 30분 동안 나한테 앵기다가 라면 땅바닥에서 잠들고 풀려났어. 야, 기억이다. 형아! 이러고 이제 형이 앉다가 맞아. 인형! 이러고 이제 루미니한테 만져주나! 이러고 이제 짜란. 잠깐만요. 끝! 야, 셀카 한장 찍자. 셀카? 아, 오케이, 셀카. 하나, 둘, 셋.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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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없어.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는데, 이 아, 모르겠다. 젓가락 하나만 줄게. 형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뭐예요? 훈민정음 해가지고 하지 말자. 외려왔으면 소주 반 잔씩 마시는 거 어때요? 지금부터 해. 지금부터! 시작! 훈민정음! 시작! 얘들아, 말이 적어졌다.
아니야, 나 고기 굽느라 계속 말 없었어. 카메라 있지. 결이 형 카메라 하셨습니다. 근데 솔직히 넘어갈 수 있던데 본인이. 야, 결이 형 카메라 벌쭉 하셨고요. 아, 여기. 아니, 짚어준 거잖아. 짚어준 거랑 다르지. 야, 네가 왜 짚는데? 야, 맛있게 짚어. 맛있게. 너무 돼? 야, 원준아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너무 매워라. 아, 얘는 항상 카메라야. 아. 보세요. 결이 형 무슨 말이? 똑같은 거예요? 또 걸리는 거예요? 질문을 받으면 또 막 끄집어내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그럴 수 있어. 자연스럽게 좀 더 뭐 제가 취하거나 다 왔어. 그런 상황에서 결이 형 저거 뭐야? 나온 게 저거 뭐야? 좋을 거 같아. 아, 근데 나는 그 옆에. 엘링 그건 진짜, 이건 진짜 사랑스러운 단어라 봐주고 싶지만 놀이의 세계는 냉정하단다.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과 그 소통 방송을 할 때도 말했지만 돌아오는 그 노래를 냈을 때 너무 빨리 하고 싶고 또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세계 일주를 하면서 오늘 소감을 한 번씩 다 얘기하자. 그래. 나부터 할게 그럼. 오늘 우리 모임 첫 그 자체 예능 첫 촬영이었잖아? 맞아. 이렇게 결형부터 하자. 깔끔하게 네. 왼쪽부터. 네, 깔끔하게. 아, 오늘 진짜 뭔가 진짜 이번에 우리가 4년차에 들어섰잖아? 그래서 이제 다들 방송하는 것도 이제 여유가 생기고 편해지고 듣고 있어? 어, 듣고 있지. 그래. 난 좀 바빠, 미안해. 가위 어디 있어요? 다들 그런 여유가 생긴 걸 보고 진짜 방송하는 재미가 생긴 걸 보고 진짜 뭐? 이렇게 애음주 방송도 하니까 행복하다. 진짜 취한 거. 평생 가자. 어? 조금? 평생 가자까지 했잖아 지금. 평생 가자! 오케이! 평생 오케이 평생 이끼 마셔. 왜래요? 드세요? 이끼 마셔 왜? 영어 아니야? 왜래요라 했잖아. 야 국민자 좀만 꺾자. 아이 뭘 꺾어. 아니 왜? 야, 지금 우리 저는 안? 야야야! 니가 감히 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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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없다는 걸 말하고 있어. 나 꼼꼼했어. 원준아! 누가 술을 마셔? 야, 굳이 권하지 않아요. 술을 권하는 건 그치. 좋지 않습니다.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 쭉 내 어깨를 봐. 탈골 됐잖아. 나는 지금 탈골 됐었잖아. 원준아! 너! 술을 권하는 건 그치. 좋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자체 예능 첫 소감. 방송을 떠나서 약간 우리끼리 이렇게 놀러 온 느낌도 나고 되게 편안하게 또 노는 기분이어서 되게 재밌었고 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지지자분들 또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한다. 저 사실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미국 그 공연을 다녀와서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불과 한 며칠 전부터 괜찮아지기 시작했고 열심히 하면서 좀 이겨냈는데 다들 멤버들 형들도 느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얘기 안 하고 기다린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나 진짜 멤버들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하나 둘 더 좋은 소식이 당연히 있을 거고 있길 바라면서 더 열심히 할 거고 그래서 오늘 촬영이 저는 진짜 너무 소중했고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저도 사실 짧게 말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멤버들이랑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네, 술을 마시고 자리를 갖는 게 사실 처음이에요.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과 또 그렇게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또 많이 가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또 약간 틀을 깨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고 좋은 시간을 더 같이 우리 멤버들이랑 또 우리 엘링들이랑 같이 많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이! 전 끝! 그냥 지금처럼 쭉 앞에만 보고 잘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냥 바람만 가지고 우리끼리 으쌰했으면 좋겠어.
데뷔업! 데뷔하면서부터 예쁘게 꾸며진 그냥 그런 느낌을 저희가 계속 보여드렸으면 요즘 들어 사실 보여드린 모습이 저희 모습이거든요. 이제 저희의 모습에 실망하시지 않으시고 또 이런 모습을 더 매력을 느껴주시고 많은 분들께서 저희 사랑해주시면 그만큼 뭐 앞으로 더 많은 거 할 수 있으니까 기대해주시고 저희 엘라스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이니까 짧고 굵게 끝내겠습니다. 그룹의 장점이란 게 이런 것 같아요. 한쪽이 힘들면 다른 한쪽이 또 채워주고 내려가면 또 올려주고 약간 그런 게 그룹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서로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뭐 잘 버텼던 것처럼 같이 이제 힘내서 더 멋있는 모습을 만들어내지 않은 말.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진짜 미안한데. 한마디 하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그래, 마무리까지 해줘. 버티는 게 실력이다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저희 진짜 몇 년씩이라도 버텼으면 좋겠고 오늘 뭐 옛날에도 자체 콘텐츠 많이 찍었지만 엘라 모르겠다라는 정식 명칭이 생기고 제대로 오늘 첫 촬영이잖아요. 제가 앞으로도 더 재밌게 촬영할 테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한 걸 다 이룰 수 있길 바라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자. 자, 그럼 진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네, 아쉬운 저희 모습은 다음에도 보여드릴 수 있으니 그러면은 다음에도 엘라 모르겠다. 그러면은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러면 다음에도 엘라 모르겠다. 감사합니다. 당신 말 버리자. 말 버려, 말 버려. 진짜 말 버리네. 이건 피해야겠다. 총 줘봐.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야, 저거 들어. 에이, 말 버려. 내가 갈게. 쟤 지금 각 잡고 있는. 어디 있어? 우리 솔직히 각 잡고 있네. 우리 막 이렇게 같이. 아니 이걸로 죽이지도 못해. 이러면 덮을 수가 없지. 야, 저거 들어. 됐다. 오케이. 잘 왔다.